내가 내 이별한 상관과 신고 봐줘야 해? 이별은 너 혼자 해? 나한테 헤어질 준비가 안 됐다니까? 이런 말 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서 그대를 보낼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프고 또 아파서 이젠 무뎌진 걸까 나의 욕심인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? 나 오픈 준비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잠깐이면 돼 꼭 할 말 있어서 그래 나 오래 못 있어. 뭔데? 할머니랑. 생각해봤는데 나 못 헤어지겠어. 벌써 한 달이 됐잖아. 나 혼자. 어떻게 3년을 한 달만에 끝내? 시간 갖고 생각해보자고 한 거지 아예 끝내자고 한 거 아니잖아. 막판에 엄청 싸워서 너랑 나. 기억 안 나? 알아. 짜증내고 화내고 미안해. 이제 안 그럴게. 나 아직 너 사랑해. 나도 할 만큼 했어. 이제 그만하자. 네가 싫다고 한 거 나 하나도 안 할 수 있어. 다 고칠게. 다시 한 번만 노력해보자, 어? 누구야? 그냥 아는 사람. 아는 사람이 누구? 아, 그냥 친구. 그러니까 친구 누구? 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좀 말해. 여기가 일하는 곳이야. 말 돌리지 말고 누구냐고. 괜찮아. 남기면 생각도 안 하고 목소리부터 커지는 거야. 할 말 없지? 미안해.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데? 나 솔직히 이유도 모르겠어. 이유를 알아. 헤어지는데 이유가 뭐가 중요해? 이유가 뭐가 너랑 나 이미 헤어졌잖아. 그거는 다 아니야? 그래도 이거 아니잖아. 이렇게 헤어지면 그래서 어쩌라고. 내가 내 이별한 상관까지 신고 봐줘야 해? 이별은 너 혼자 해? 나 아직 헤어질 준비가 안 됐다니까? 사랑할 때 무슨 준비했어? 사랑은 둘이서 하는 거지만 이별은 둘 중 하나라도 신고 한 거잖아. 네가 싫어졌다고.